자, 이제 2018년 9월 고1 모의고사 34번 문제 해설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문제 푸는 방법과 내신 공부하는 건좀 다르지만 모의고사를 만약에 푼다 그러면요, 중간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거의 끝에 무렵에 있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중간 정도부터 한번 읽어보셔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해설 강의니까 처음부터 좀 볼게요. If you ask a physicist, 네가 만약에 물리학자한테 물어본다면, How long it would take a marble to fall from the top of a 10-story building? 10층짜리 빌딩에서 꼭대기로부터 하나의 구슬을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테이크, 시간을 얘기할 땐 테이크가 걸리다란 뜻이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물어본다면, 물리학자는 그는 likely 아마도 대답할 거야. 그 질문에 대해서 by assuming that ER를 가정함으로써 대답해 줄 건데, 그 that ER가 뭐냐? 그 마블은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겠죠. 진공 상태라는 게 뭔지 알죠? 아무런 뭐 마찰력을 인정하지 않고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함으로써 대답을 해줄 거란 얘기야. 현실에서는 그 빌딩은 is surrounded by 뭐뭐에서 둘러싸다 공기에 의해서 둘러싸고 컴마 위치 놨죠. 그래서 and is로 앞문장 전체로 가자. 그죠? 공기로 둘러싸였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적용한다 뭐를 마찰력을 어디에 떨어지고 있는 마블에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을 느리게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랑 얘랑 병렬 구조죠. 그 구슬을 느리게 할수 있다라는 의미다. 그죠? 물리학자가 대답하는 진공 상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지, 현실에서는. 그러나, the physicist will point out, 지적할 것입니다. 뭐라고? 느리게 해주는데, 물리학자는 지적할 거야, 뭐라고? 그 friction은, 막 구슬에 전해지는 그 마찰력은, is so small that, so that 구문이네. 여 내신에서 위치로 바꿨으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so that 구문이에요. 너무 작아서, 그것의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 그러니까 마찰력의 영향은 이 그것이니까 마찰력이죠. 마찰력의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 Assuming the marble falls in a vacuum 이렇게 가정하는 것.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구슬이 떨어진다라는 걸 가정하는 것은 대시 생겼던 여기 that ER를 가정하는 것은 단순화 시켜줍니다. 뭐를 그 문제를 뭐 하는 거 없이 without substantially affecting the answer 그 대답에 그 대답에 아주 큰 substantial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 없이 그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준다. 그죠? 물리학자가 그런 이유는 단순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경제학자도 또 다른 이야기로 나와요. 그러면 이 위에 거 얘기랑 여기까지가 1번이라고 그러면 1번 이야기랑 2번 이야기랑 공통점이 또 주제죠. 그 주제가 요 빈칸에 해당되는 답일 확률이 굉장히 99.9%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가정을 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이유는 뭐냐? 경제학자, 물리학자, 똑같은 이유로 어떻게 할 거다? 단순할 거라는 거지, 단순화. 그죠? For the same reason. 볼게요. 그 가정은, 그지? 단순할 수 있어. 복잡한 세상을. 그리고 만들 수 있어. 어떻게? 감옥적어, 진목적어. 이해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건 단순화시킨 게 공통점이네. 그래서 to study the effect of international trad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국제 무역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안 봐도 단순화 시켜야 돼. 그 세상은 우린 추정한다. 세상이 어떻게? 단지 두개 나라, 국제 무역이 두 나라가 국제 무역을 할거 아니야, 그지? 두 나라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또뭘 가정하냐면 각각의 나라는 단수 취급 만들어낸다. 단지 두 개의 상품, 그러니까 무역하는 그 상품만 만들어 간다고 단순화시킨다.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뭐할수 있다? 설명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대답을 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더 좋은 위치에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무역을, 맞죠? 다른 말로 세상을 이 복잡한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1번. 소비자의 권리의 위반을 막을 수 있다. 절대 아니고요. 이해할 수 있다. 좋은데?
The value of cultural, 아, 요게 안 되는군요. 문화적인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아니고요. Guarantee, 보장한다, 안전성을, 실험자들의, 아니고요. Focus, 집중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그 문제의 본질에, 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에 이해할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다, 요거 같은데요. 그리고 5번까지 보고요. Realize the difference, 차이점을 깨달을 수 있다. 물리와, 아, 이거 절대 아니죠. 답이 4번.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사실은 모의고사 풀 때 선생님 생각에는 똑같은 얘기인데 두 개 다른 얘기가 시작할 때 이것만 잘 이해해도 여기에 가정은 단순화할 수 있다. 뭐뭐 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게 시간을 50%로 확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